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전국 공공연구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,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나서서 삭감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이들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16.6%나 삭감됐다며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통제하고 옥죄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과학기술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원천 무효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.